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폭의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변화를 주면서 환율시장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선에서 하락 출발한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좀 예상과 다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 쪽에서 소폭의 순매도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외국인 홀로 3,802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양매도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세하게 수급적인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님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적인 특징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일 미증시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도 오늘 초반에 그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1% 넘게 하락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선물과 코스피 코드 모두 다 매도하면서 지수 우리 지수 많이 빠졌는데 현재 니케이 지수가 거의 부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지금 다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기관들이 선물과 코스피 코스닥 매수를 모두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간의 이제 수급 공방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8.8% 이제 그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무역 적자도 64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타나면서 오늘 환율이 다시 한 1,288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일본의 그 BOJ 통화정책 수정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1,300원 깨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진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리오프닝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원달러 환율에 좀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인데 향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의 리오프닝, 엔화 강세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만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 중국내 증시의 반등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 리오프닝 섹터가 전체 그 시장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락 쪽 상승 종목수가 좀 많고 오늘은 이제 의료기 관련돼서 중국 관련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좀 가장 강한 시세를 낳고 있는데 하지만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엔화 강세 속에서 네,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발 리오프닝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조금 더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오늘 음식료품 업종 가운데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역시 순 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로 삼성생명과 셀트리온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 2차전지 셀업체들 나란히 팔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매도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오늘 항공주 쪽으로도 매도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담으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이어서 현대차와 KB금융까지 매수하는 일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대체로 좀 팔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한화솔루션, HMM까지 기관 쪽에서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 두 종목 어떤 종목 체크할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인 음식료에서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리온 삼양식품 모든 농심과 더불어서 지금 그 원재료가 하락을 했는데 판가가 이미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 가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중국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수혜도 기대감도 높고 지금 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베트남 등 지금 전 그 지역에서 지금 판매가 호조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최근에 라면이라든가 생략 이런 그 면 실행 사업부가 3, 4분기 누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2% 증가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잘 뽑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리오프닝의 실적 기대감 받는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 오리온과 삼양식품 선정해 주셨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어서 좀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오리온을 뽑아보겠고요. 아무래도 중국 방역 완화 정책에 좀더 수혜가 큰 오리온 쪽이고, 지금 지난달에 의해서 이두달 연속 중국 쪽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출전 효과라든가 이제 특히 스낵 부분이 성장세가 가파르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이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쪽에서 지금 파이라든가 이런 비스켓 부분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양산빵이라든가 젤리, 케이, 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중국도 좋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이제 신고가 행진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누리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곡물 가격 하락을 했는데, 여기 따라 원가보다 완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너 종목 오리온으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네, 중국향 영업이익이 이렇게 실적이 가시화된 종목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2차전지 소재업종 가운데 LN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스토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선광과 알테오젠, 프롬 바이오까지 나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오늘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과 위메이드,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차익실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일 에너테크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 그리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콘텐츠 종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먼저 SAMG 엔터에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6까지 나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피플 바이오까지 기관 쪽에서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익시스템에 이어서 두산 테스나까지 매도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모트렉스와 포스코 엠텍, 클리오까지 매도하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 두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해 볼까요? 오늘 뭐 의료기기 바이오 쪽에서 그 비스토스랑 그리고 프롬바이오 뽑아보겠고요. 지금 그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뭐 호흡기 뭐 그런 것들 부족하다 하고 있고, 생체 신호 의료기기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그 생체기기 의료 그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지금 그 오늘 의료기기 관련돼서 중국 쪽그 쇼테지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해외 거를 많이 선호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비트워스가 그동안 코로나 관련된 판매들이 엮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좀 엮여서 지금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에 그 임태종형 시험에서 탈모 증상 완화 소식 나왔다는 요거 내용 나오면서 연일 강세인데, 프롬바이오는 그 개별 인정형 원료 건강식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원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동사가 그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실제로 수익성도 개선되는 업체인데, 이것도 최근에 뉴스 나오면서 주가 강세 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비스토스와 프롬바이오를 두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스토스 뽑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한 소외주를 좀 처음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그 코로나 환자 감시 장치 관련 그런 의료기기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좀 거의 중국 지사통에서 매출의 90%를 그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관련 의료기기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오늘 제법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위너 종목은 비스토스로 선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훈 부장님 만나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은 오리온과 비스토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